맛있는 등갈비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자,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32-14번지 호평동 호랑이 식당입니다. 입구에는 호호 도시락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요. 내부로 들어왔을 때는 캠핑 갈 때도 좋은 이 호호 등갈비 문구가 있었습니다. 간편 조리 가능한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다가도 좋았던 것 같고요. 게다가 테이크아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. 추가적으로 택배 배송도 가능해서 선물하기에도 정말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매장 내부에는 이제 메뉴와 가격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. 매장 홀 자체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. 인테리어 자체도 정말 깔끔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. 자, 맛있는 등갈비를 준비하기까지 핏물 빼기만 6시간 이상, 조리는 시머린 기법을 사용하고요. 조리가 끝난 후 12시간이 냉장 숙성을 거친답니다. 신선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고요. 등갈비 뼈 사이 핏줄에 고인 이 핏까지 전부 손으로 수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. 등갈비는 그람수를 측정하면서 이 정량을 준비하고 양념의 향 자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야채 또한 정해진 양이 이제 등갈비 위로 하나씩 올라갔는데요.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만 봐도 정말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이라서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요리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사장님의 이 정성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. 가마솥에서 바로바로 조리를 해서 나오는 이 곤드레 밥, 뭔가 하나의 일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구시한 냄새도 상당히 좋았고 정말 색다른 느낌이 많이 들었던 그런 곤드레 밥이었습니다. 이제는 이 곤드레 밥과 밑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하나씩 세팅이 됐는데요. 상당히 정갈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. 등갈비 요리는 10분 정도 국물이 야채 잘 배이도록 조리를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. 자, 메밀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얇았지만 향이 좋았던 것 같고요. 등갈비의 양념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데 개인적으로다가는 식감을 자극하는 그런 향이어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. 재료 자체의 신선함이 느껴지는 또 하나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헤어밴드와 마스크 거리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어서 사장님의 섬세함이 느껴졌고요. 등갈비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적혀져 있어서 또 하나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등갈비 뼈와 살의 분리 자체를 보시면 상당히 고기 육질 자체가 부드럽다는 게 많이 느껴질 정도로 좋았는데요. 이 등갈비 살을 메밀전 위에 올리고 그리고 콩나물과 거기에 파 그리고 버섯을 올리면 금상첨화의 조합입니다. 국물 자체는 먹었을 때 걸쭉함과 진함 자체가 굉장히 맛있었고요. 곤드레 밥은 구수함 자체도 좋았고 곤드레 자체의 부드러움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싱겁다고 느껴졌을 경우 양념을 이렇게 추가해서 드시면 되고요. 메밀전만 먹었을 때는 부드러움과 고소함이 입안 가득 느껴졌습니다.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 독특한 부분인데요. 호랑이 막걸리라는 게 있었는데 너무나 신기했고 전체적인 음식 구성이 좋았습니다. 등갈비가 정말 맛있는 이 호평동 호랑이 식당을 개인적으로 한번 추천합니다.